예,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로 혈액의 점도가 감소합니다. 혈액이 뻑뻑하다, 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접지라는 어싱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서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혈관의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이제 좁아진 모세혈관을 혈액을 통과하게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압을 높여서 혈압을 높여서 막 밀어줘야 되는데 그보다도 약한 혈압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 부담도를 줄여서 우리 몸이 덜 피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의 응집력을 약하게 해줍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혈액의 응집도를 낮춰준다. 이것은 바로 표면 전하를 높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 전하란 세포끼리 서로 붙으려 하는 성질을 이렇게 떼어내려는 반발하는 힘으로 바꿔주는 힘을 말하는데요. 세포끼리 다닥다닥 달라붙으려는 성질을 자꾸 반발하는 힘으로 바꿔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붙으려 하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힘, 그게 표면 전하입니다. 표면 전하가 높을수록 혈액끼리 떡떡 붙어 있던 혈액이 뚝뚝 떨어져서 혈액의 희석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액이 뻑뻑하면 점도가 높다고 하죠. 그것과 유사한 표현인데요. 이 표면 전하가 상승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전하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서로 반발하는 힘인데 그것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땅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또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제 제거되는 것은 땅 속의 자유전자가 타고 올라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가 되는 원리인데요. 이게 혈액의 응집력이 줄어든다. 이것은 바로 땅의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무수하게 우리 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다닥다닥 적혈구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는 힘, 서로 뚝뚝 떨어지려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좌석에 말굽좌석을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뒀는데요. 같은 극끼리, N극과 N극끼리 아무리 붙여놔도 툭 손을 놓으면 툭 밀려 떨어집니다. 그러나 N극과 S극끼리 딱 붙으면 찰싹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싱의 효과는 혈액의 어떤 응집력을 줄여주는 이유가 바로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올라와서 혈액 속에 다닥다닥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떨어지려는 힘,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표면 전하입니다. 그래서 어싱을 많이 할수록 표면 전하가 높아져서 이 혈액 세포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 혈액이 묽어지고 뚝뚝뚝 떨어지고 응집력이 줄어들면서 혈류의 순환이 아주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어싱은 염증 감소 및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각종 성인병과 노화를 빨리 겪게 됩니다. 그 어싱은 전자의 이동을 수반하는데요.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인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중화가 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에는 혈관 내벽이 강해지고 혈관 내피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과 또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서 건강한 몸과 또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어싱의 효과 네 번째는 혈액 내 산소 공급의 확대입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하고 또 맨발걷기를 통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됨으로 따라서 심장과 근육의 피로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에너지거든요, 산소가. 그래서 몸 전체를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주면서 이제 피로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